통영 연명인 고 김문학 씨의 부인이 생전의 작품과 유고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부인 서유정 씨는 남편의 작품이 잘 보존돼 통영 연의 맥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. 정성호 기자입니다. 네 개의 눈이 달린 수리 단가리는 꾸준히 적을 살펴봐라는 뜻이며, 삼봉산 눈쟁이는 통영 용남동 삼봉산 앞바다로 낮에 모여라라는 의미입니다. 낮에 전투 준비를 하고 명령을 대기하라는 뜻의 기발인 눈쟁이, 일출 때 공격하라는 해연. 이처럼 통영연은 문양과 색깔에 따라 각기 다른 명령을 뜻하며 군사작전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.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연을 직접 만들어 작전 지시에 썼고, 지금까지 45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통영연의 명인 고 김문학 씨는 고집스레 방패연을 연구하며 전통을 잇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. 부인 서유정 씨는 남편의 연구 자료와 유고, 작품들을 막라해 최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. 진짜 열심히,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. 내 아이 뭐이 영혼이 없어진다. 그 진심이었어. 아무것도 없어요. 보상도 필요 없고. 서 씨는 혼신을 다해 만든 남편의 작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혼신을 내가 작품을 이만큼 열심히 하셨는데, 아빠 계실 때 그래 하시고 했는데, 어디든 깨끗하고 좀 이런데 보관할 수 있는 자리에 기증하고 싶습니다. 400년 전 통영의 하늘을 수놓았던 연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정성